후지필름 XT20의 수동 모드 조작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모드를 사용하시려면 렌즈의 스위치를 붉은색 A 오토로 놔주시고 셔터 스피드 다이얼도 A로 놔주시면 프로그램 모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리개 우선 모드를 사용하시려면 셔터 스피드 다이얼은 A로 놔두시고 렌즈의 스위치를 아이콘, 조리개 아이콘으로 설정해 주시고 조리개 링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리개 링으로 조리개 값을 설정하시고 촬영하시면 조리개 우선 모드가 되겠습니다.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는 렌즈의 스위치를 붉은색 A로 놔주시고 셔터 스피드 다이얼로 셔터 스피드를 맞춰주셔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셔터 스피드를 맞춰주시고 후면의 커맨드 다이얼을 조작하시면 좀 더 세밀한 셔터 스피드를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노출 보정은 노출 다이얼로 돌려주셔서 화면의 밝기와 참조 값을 참조하셔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여서 촬영하는 수동 모드는 렌즈의 스위치를 조리개 아이콘으로 놔주시고 조리개 링과 셔터 스피드 다이얼을 상호 조절하셔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